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박수 쳐야 돼요, 이게. 시작할 때. 오케이. 됐어. Check it out.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바이크를 선택하는 기준,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홈바, 할부심, 비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바이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하게 로망으로 가졌었던 아메리칸 바이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바이크를 타게 됐고, 결국 대형 바이크의 시작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거쳐서 지금은 듀얼 퍼포즈 바이크를 타고 있지만, 로망이라는 이유여서 그런지 아메리칸 바이크, 즉 할리를 다시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할리를 소유하고 꿈꿔왔던 것과 지금 할리를 다시 소유하고 싶은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은 왠지 그냥 소장하고 싶다고 할까요? 요즘 특정 자동차의 향수가 그리워서 올드카를 리스토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약간은 그런 느낌인 거지 바이크로 즐기는 제 여가에는 아메리칸 스타일 바이크가 좀 안 맞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바이크 바꾸고 갈아타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바이크를 만난 것 같아서 굳이 기종을 변경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어졌다고 할까요? 각각의 개성과 매력이 있는 거지만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취향 등이 고려되어야 바이크를 자신의 삶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바이크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형님 뱅킹각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뱅킹각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요, 더. 머리도 빼야죠, 형님, 머리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바이크가 최고다, 어떤 바이크가 최고다. 저는 그런 걸 들을 필요가 별로 없다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누구에게도 바이크를 타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본인이 바이크를 타겠다고 결정했을 때 타는 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타보라고 혹은 태워주겠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어봐야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한다? 저는 바이크만큼은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제가 탔던 스타일이 다른 바이크들에게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쿠터. 스쿠터를 말하면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하다.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덩치에 비해서 작은 바퀴로 인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주행감도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고 안정감도 조금 떨어지고요. 바이크를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의 그립들이 뭐 핸들과 앉아있는 엉덩이 이거밖에는 없다는 점이 저는 안정적으로 타기 어려운 바이크라고 생각해요. 몸무게를 엉덩이로만 버티고 허리로 중심을 잡아주니까 장시간 바이크를 탈 때는 오히려 핸들링하는 어깨나 몸무게를 지탱하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니그립이나 스텝, 엉덩이로 바이크를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몸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서 저는 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장거리로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뭐 말씀이고요. 단거리나 중거리로 끊어서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쿠터들도 인테그라, 엑스어드방 이런 바이크처럼 휠이 크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분산할 수 있는 스텝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바이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탔던 스쿠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다음,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 진짜 멋으로 타는 바이크입니다. 바람 맞으면서 천천히 유유자적 다닐 땐 정말이지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올라가면서 주행풍에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이것도 디자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스텝의 위치, 탱크의 디자인에 따라서 스쿠터처럼 니그립이라든지 스텝으로 체중 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페어링이 있는 스쿠터보다는 피로도가 훨씬 더 많이 쌓이는 편이더라고요. 특히나 할리에서 뭐 포워드 스텝이라고 불리는 옵션의 경우는 고속으로 달릴 때 발바닥이 약간 떠오르듯이 들리거나 기어나
브레이크 등 조작에도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승하차 시의 편안함 그리고 80km 전후의 주행감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참, 패션도 70% 정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크의 한 옵션만큼이나 아메리칸 바이크 탈 때는 옷이나 용품들을 많이 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불호는 조금 많이 갈리겠지만 아메리칸 바이크도 투어링 계열, 즉 프론트 페어링이 있는 모델의 경우는 장거리 주행에 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굳이 이 돈 주고 바이크를 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많이 드는 편이에요. 또 모임이라도 가면은 제가 탔던 스포스터 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사양이 낮고 할리스럽지 못하다 그런 시선이나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외국에서도 스포스터를 스커트스터, 즉 여자들이 타는 바이크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돈만 많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샀거나 혹은 전액 10년 할부 걸어놓고 사놓고 할리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할리의 발전은 스포스터가 레이스에서 키웠고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는 에볼루션 엔진이 스포스터라는 것을 알면 크기나 차량 가격 보고 까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네이키드 그리고 알차. 네이키드나 레이싱 레플리카 같은 계열의 바이크는 할 말이 거의 없어요. 네이키드 계열은 뭐 한 대 정도 타봤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포지션도 그렇고 그동안 탔던 바이크에 비해서 다리를 웅크리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무릎도 조금 타면 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타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타지 않을 것 같지만 레이싱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슈퍼카 계열의 뭐 포르쉐나 그런 차량들도 처음 타는 사람이 운전석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좁은 자세 그리고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태생이 달리기 위해 태어난 바이크인 것만큼 일정 속도 이상 달려주면 같은 속도의 경우 타기종에 비해서 오히려 포지션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km 속도에서 네이키드나 알차의 포지션이 생각보다 괜찮더라는 건 체험해봐야 느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듀얼 퍼포즈. 언젠가부터 유행이 돼버린 듀얼 퍼포즈는 저 역시도 한 5년 전쯤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당시에 F800GS라는 차를 처음 타봤는데 너무 높은 시트고 때문에 타고 내리는 요령만 수개월을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차량의 특성도 모르고 그리고 실력도 없는데 이 바이크를 고른 이유는 그냥 캠핑에 대한 로망 때문이었어요. 대용량 수납이 가능한 바이크를 찾게 됐고 순정으로 3박스가 달려있는 GS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적응기간이 오래되어도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그리고 타고 내릴 때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아휴. 기가 막힙니다. 다만 움직임에 있어서 굳이 고속이 아니어도 고른 토크 영역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한 주행 성능 그리고 주행감을 만들어줘서 생각보다 오래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바이크처럼 저속에서 힘이 넘치게 세팅되어 있지도 않고 알차처럼 고속에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실생활 영역에서 많이 쓰는 속도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는 데 있어서 조금 편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할리냐 BM이냐 돈 주고 살 수 있는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할리 데이비슨, 돈 주면 살 수 있는 최신형 전자장비가 달린 BMW, 기분에 맞춰서 그리고 그날 여행 계획에 맞춰서 골라 타고 싶어요. 많은 이성과 교제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를 좋아한다는 것은 깊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얻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